어? 제인 왔어. 제인? 어, 나야. 제인 왔어? 오빠 나야. 어? 어, 뭐지? 여기 좀. 안녕하세요, 미국인 데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국인 제인입니다. 5. 어, 다시 와서 5. 안녕하세요, 문경보라고 합니다. 문경보, 내 친구예요. 물어보기 전에 지금 에리나 일본 가 있어요. 에리나 나올 수 없어서요. 그래서 오늘은 다음 매운 도전 챌린지. Yes, spicy challenge with 주인공 제인. 제인 워낙 매운 거 잘 먹어서 이 도전도 해보고 싶었대요. 요새 유행하는 송주 불냉면. 이거 엄청 유명해요. 요새 엄청 핫하니까 같이 친구들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주시 가본 적 있어요? 강원도 송주시? 없어요. 송도는 가봤는데. 아, 송도. 송주시에 엄청 유명한 불냉면. 춘천은 닭갈비 뭐 이런 게. 아, 그런 거고. 근데 구라야? 송주 도시 아니야? 내가 이름이야. 아, 송주 없어. 근데 순수한 분야 이런 줄 알았어. 거기서 불냉면이 유명한 줄 알았어.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까 없더라고. 동네 이름이 아니야? 어, 아닌 거 같아. 검색해봤는데 없더라. Why? Are you scared? 무서운 거보다 그냥 일단 먹어보려고. 저번에 짬뽕 먹었을 때 어, 뭐 아니 뭐야? 잘 먹었더라. 나 무서워. 다칠 것 같아. 다칠 것 같아? 매운 거 못 먹어? 매운 거 너무 못 먹어. 진짜 짬뽕 먹어봤대. 아, 그 신길동? 신길 그거 어때요? 한입 먹고서 한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. 뭐 우유 마시고 뭐 도전하고 싶대. 오, 내가 뭐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. 저 이거 꼭 다 먹어야 되는 거 같아. 야, 벌써 땀 나네. 여러분 요새 날씨 엄청 덥죠? 작년 여름에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? 94년도에 역대급, 이제 한국에서 역대급의 기온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94년도를 뛰어넘는 최고치를 2018년도 오늘 찍었어요. 진짜? 아, 너무 더워 요새. 미쳤어요. 집 나가기 싫어 요새.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.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먹을까? 귀신의 발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어. 아우. 불. 빨리 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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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는 송주 불냉면이 아니더라도 맵게 달라면 이런 소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. 아니야지. 아우. 뭐 못 넘겨줘. 그 정도. 근데 맛있긴 맛있어. 맛있어요. 맛있어. 근데 너무 매운데. 너무 매운데 맛은 괜찮아. 왜 괜찮아? 다 먹었어요. 저 다 먹었어요. 나 여기서 못 먹겠어. 맛있다. 근데 여기에 약간 계란이랑 그 냉면 먹을 때 이렇게 추가하는 뭐라 하지? 이렇게 액세서리? 액세서리? 열무나 막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. 너무 뭐가 없으니까. 야, 내가 안 가져와서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어떡해. 근데 이거 너무 더워. 에어컨. 에어컨 들자. 아, 네. 괜찮아? 아, 저 지금 땀이. 아, 나도. 저 육수 좀 넣을게요. 오케이, 육수? 아, 보기 안 할 거야. 이쪽 따갑지 않아요? 아니, 그건 아니야.
그래, 여기까지 해. 탕을 만드는데 아주? 제인, 하나 더 하면? 제가 그냥 먹는 거랑 비슷해요, 평소에. 색다르게 엄청 더 맵고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예상했던 거. 지신다 돈가스랑 짬뽕이랑 비슷한. 오. 이건 처음 먹을 때는 솔직히 별로 안 매웠어요. 근데 그 맛이 되게 강하고 사실 처음에 먹을 때 멀만데 이러는데 근데 먹다 보면은 그 매운맛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육수. 아 근데 진짜 땀 많이 난다. 저는 이게 좀 아프네요. 이걸 만약에 다 먹으면 진짜 위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. 아~ 진짜 그 정도야? 난 조금 더 먹을 수 있어. 근데 진짜 스트레스 풀기엔 딱인 것 같아요. 막 열불 나고 막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매운 걸 더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?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저 약간 자극적인 걸 먹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. 근데 진짜 빈속에는 매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. 근데 무슨 매력으로 먹는지 알겠어요. 몇 살 때부터 매운 거 좋아하게 됐어? 몇 살 때 나 매운 거 좋아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먹어보니까 너 매운 게 너무 맛있어. 어릴 때부터 좀 매운 거를 맛있다고 느끼고 계속 찾아서 먹었던 것 같아. 네 친구들 막 얘 너무 잘 먹는다 이런 얘기 있었어? 어릴 때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? 이 말을 했었다. 내가 청양고추를 먹고 나는 진짜 안 맵다고 느껴서 이거 안 매워 라고 했었을 때 애들이 얘 말 믿지 마. 김재인 말 믿지 마. 약간 이런? 욕심 있어? 막 제인도 못 먹는 매운 거 찾고 싶다 이런. 없어.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. 미안하지만 계속 내 먹는 매운 거 찾고 싶어. 내가 못 먹는. 좋아요. 너 더먹지 마. 계속 뒤집어줘. 먹을 수 있어. 정말? 냉장고 넣고 나중에 먹으면 안 돼? 아파. 그래. 진짜 큰일 났다니까. 냉면 너무나 매운 걸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